디즈니 옷 같기도 하죠. 어 뭐야 깜짝이야. 오 앞에 엄청 잘 하셨네요. 소름 돋았어 진짜. 네 안녕하세요 한결입니다. 수빈입니다. 네, 오늘 보실 거는 그 모리세 다몬이라는 필리핀의 되게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영현의 체념 아시죠? 어 알아요. 너무 좋아요 진짜 완전. 우리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긴 하지만 외국에서 유명하시는 않거든요 사실은. 그렇죠. 근데 이 노래를 그 약간 멀티랭귀지 다양한 언어로 그 커버를 하신 게 있어요. 같이 보시면서 리액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와 목소리가 이 노래구나. 약간 목소리가 그 이하이 같아요. 오, 그니까. 약간 한손 생각나서 방금. 표정도 엄청 아련하시고. 거의 약간 이 노래의 여주인공이에요, 그러니까.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. 그러니까. 필리핀에서 인기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.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. 고음마실 때 목소리가 진짜 맞아. 너무 가성 넘어갈 예쁜 때. 것 같아요. 맞아. 부럽다. 난 음친데. 아, 저도요. 오, 머리 뒤로. 어? 어느 나라? 그러니까. 아까 영어였는데? 필리핀어. 아. 와. 와. 뭔가 더 소울이 많아진 것 같아. 언어가 바뀐 건데. 신기하다. 약간 모국어라서 그런가? 조금 자신감이 붙은 느낌? 그러니까. 이 영어로 넘어왔습니다. 언니 영어도 되게 잘하시네. 그러니까. 약간 디즈니 곡 같기도 하죠. 공주가 나와서 부를 것 같아. 헐. 약간 모아나. 모아나 약간. 약간. 오, 오 뭐야 깜짝이야. 오, 오 엄청 잘하시네요. 그러니까. 와. 와. 와 소름 돋았어 진짜. 와.
지금 당장이라도 코너 가서 이 노래 불러야 될 것 같아. 국뽕이 찼다고 이렇게 했는데. 이렇게 못 부르지만. 한국 안에 벌써 언어를 두 번이나 바꿨어. 왜 국뽕이 찼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. 그 약간 영어랑 필리핀어를 했을 때 잘 몰랐거든요. 근데 한국어로 하니까 갑자기 진짜 여기부터 여기까지 소름 돋았어요. 그니까. 와. 되게 잘하시죠? 네. 네 너무 잘하시네요. 그래서 와, 이게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또 우리나라 노래 불러주면 그니까요.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. 제가 필리핀에 두 달 정도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거기 현지 사람들 얘기한 거 들었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거 들을 때 이분이 노래로 필리핀어로 부르신 거잖아요. 그거랑 확실히 느낌이 또 다른 것 같아요. 새로웠어요. 그 노래로 들으면 그 언어가 또 다르게 들리고 하잖아요. 필리핀어로 들었을 때도 그렇게 막 어색하지 않고. 네. 네. 사실 언어 바뀌는 걸 잘 인지를 못했어요. 그냥 딱 어, 잘하는데? 뭐지 이 여자? 이러고 있었어요. 진짜 심취하죠. 진짜. 좋아요, 구독,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. 안녕! 안녕.